토종 국산 VR 업체인 눈에서 새로운 VR 기기가 나왔습니다. 눈 플러스라는 제품인데요. 박싱을 보면 청색광 차단 렌즈를 탑재하고 눈 VR 앱이 조금 더뭐 쉬워졌다라는 내용이고 시야각이 넓어졌다. PC 화면 스마트폰에서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라는 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는데요. 일단 오픈부터 해보겠습니다. 구성품은 헤드 마운트와 머리에 장착할 수 있는 고무줄이겠네요. 그리고 설명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렌즈를 닦을 수 있는 천이 있네요. 이쪽으로 뭐 진하게 스펀지 형태로 얼굴에 닿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. 아까 청색광을 차단한다는 렌즈가 되어 있고, 오픈을 해서 스마트폰을 넣을 수 있고, 이 고무줄로 이렇게 걸어서 잠글 수 있다고 합니다. 실제로 제가 앱을 받아봤는데요. 앱인데요.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네요. 볼수 있는 비디오도 있고, 내 폰에 있는 걸볼 수도 있고, 내 카메라 롤에 있는 정보나 뭐 등등을 볼수 있습니다. 인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이게 좋을 것 같네요. 카드보드 마크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되고, 이제 넣어보겠습니다. 스마트폰을 꺼서, 이걸로 잠그고, 네, 뵙겠습니다. 로딩이 되고 있고, 네,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, 멋진 누님이 봉춤을 추고 있습니다. 참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. 여기까지만 하고 큰 특징들을 몇개 아까 있었는데요. 그중에 특이한 게 PC 화면 스마트폰에서 스트리밍 가능하다라는 내용인데요. 요거를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앱에서 아직도 봉춤을 추고 계시네요. 네, 누님이. 앱을 한번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여기에 리모트라는 게 있는데요. 보시면 동일한 IP에서 동일한 와이파이에 접속되어 있는 PC와 스마트폰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건데요. 일단 그럼 PC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눈VR.com에서 접속 이미 다운로드 하단에 눈 VR 리모트로 윈도우라는 게 있습니다. 윈도우만 지원하는 것 같네요. 다운로드 하셔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보면 동일 와이파이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눈 VR 리모트를 실행했을 때 IP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기가 뜹니다. 네, 뜨죠. 시선을 갖다 대면 그 다음부터 이제 VR, 이 PC 화면을 V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자세한 내용은 리뷰에서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. 이상 새롭게 출시한 눈 VR 플러스였습니다.